고맙습니다. 방범기동 훔치할때 수원시에서 오늘 고생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아까 수원이 있는 그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자, 오늘 제 옆에는 여러분 국내 최정상의 인기 가수 오늘 나오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제는 예전에 액팅 어떤 느낌에서 지금 야성적인 느낌까지 뭔가 좀 동물적인 그런 수염도 좀 이렇게 많이 있다. 수염이 원래 있었네. 나 몰랐어요. 네네. 예. 원래. 그리고 다리에 이렇게 털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네, 제가 원래 좀 털보라는. 털보.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수북히 올라와 있는. 이거는 전현무의 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털입니다. 야성적인 가수. 자, 그대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청강입니다. 백청강씨.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북은 좀 이따 치시면 안 될까요? 북을. 선생님. 네. 북. 네, 북을 좀 이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습 중이신데. 북. 예. 방송 끝나면 연습하시기로. 예. 저 부탁드릴게요. 미안해요. 예. 그래서 어디서 무슨 북소리가 나갔고. 네. 뭐, 응원단이 새로 왔나 생각했는데. 연습하시는 거야. 네. 백청강 씨, 오늘 저 이렇게 많은 팬들이 아까 10시부터 와서 계셨는데 비를 뚫고 저기 좀 네. 환영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저 언니 있잖아요. 저기 입술 빨갛게 치라고 하는데 저 언니가 제일 먼저 와갖고. 아니요. 네. 저기 저기. 네. 아, 네. 아. 이름 알아요? 이름 모르죠. 이름 몰라. 네. 아, 그래도 하지만 얼굴은 기억나죠? 네, 얼굴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백청강 씨 모셨는데, 백청강 씨의 인기 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외 인기 스타예요. 팬클럽이 3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0만이. 네.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 그 수많은 히트곡 중에서. 네. 바다다? 바다. 여름 지나서 안 되지. 바다 안 되고. 네. 비도 너무 오니까. 네. 네. 이전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전이? 네. 예. 앉아서 하세요. 비가 오니까. 예. 아니에요. 서서 해야 돼요. 정말? 네. 비가 오는데? 네. 아, 이전입니다. 백청강.
20곡, 30곡 다 합치면 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네네네. 제가 무탄 때 불렀던 것까지 해도 그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럼 콘서트를 하시면은 네. 본인 노래로 다 소화를 하십니까? 20, 아니 제 노래로는 다 못하죠. 아, 네. 그러면... 다른 가수분들의 노래도 하고 예. 네. 뭐 외국 노래도 하고 네, 외국 노래는 안 해요. 외국 노래는 네. 아, 축구 노래라도 좀 하면 좋은데 원장대표 아저씨입니다. 네, 뭐. 뭐 중국에서 콘서트를 하면 뭐 중국 노래를 하겠는데 네.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니까 네. 하면 다 한국 분인데 제가 중국 노래를 하면 또 다 못 알아듣고 있어요. 아니 우리 중국말 압니다. 표량 표량 네. 그거밖에 모르겠네. 네. 아,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는 큰 거인입니다. 백천강 씨가 저희 정기방송 KFM에 정말 거의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도 전속도 아니신데 전속 느낌으로 저희 박찬희 쇼에 이렇게 출연을 해서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어요. 네,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세종대왕릉에서도 했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에서 그때. 예. 한 번. 했었죠. 그죠? 예, 여기도 네. 했었고. 저희도 그냥 형제처럼 만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좋아요. 네. 네. 자, 네, 너무 편해져가지고. 편해진 게 네. 좋아요. 메이저 네. 바뀌었네요. 네. 네, 좀 순한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때 썼는데. 네. 그때 건달 형은 어디 가시고? 네. 그 형도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해줬는데. 네. 자, 그러면 오늘 많은 팬들 앞에서, 백천강 씨 팬들이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다 그 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미치겠습니다. 지금 너무 미입니다. 네, 뭐 거반 다 미녀입니다. 거반 다 몇 명 빼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다 이쁘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그 몇 명 또 빠져야지. 그래서 그 다음 노래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 우리 뭐 네 다음 노래는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서 제 네. 노래 안 하고요. 다른 뭐, 이제 처음이야. 처음이야. 불러드리는 거예요. 처음이야가 누구? 홍경민. 홍경민 씨 노래. 네네네. 처음이야를 홍경민 씨는 이런 스타일인데 네. 또 백천강 씨는 어떤 스타일로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너를 처음 본 그 이후 생각해 평소에 난 먹던 피자도 난 네가 원하는 맛있게 먹어주던 뜨겁게 안 보던 멜로 영화도 난 네가 보다면 아무 말 못하고 너를 위해서 재밌다면 말고 싶어 내 마음을 얼마나도 사랑하는지 네가 곁에 있다는 느낌만으로 내가 함께하는 것 햇살과 지금 내 곁으로 내가 놀아나줄 수 있게 아직 사랑한다고 말 못했지만 난 힘내 모든 것을 내게
평소는 나보네 버렸어 너를 만난 그날이후로 안 보는 거울도 자주 보며 하루 종일 너를 생각해 평소에 우편에야 있던 양복도 멋있게 보이며 차려입고 끝까지 힘들게 입었던 머리도 안 어울린단 너의 한마디에 그 말로 당장 난 머리를 잘랐지 알고 있니 너 내 마음을 얼마나 는 사랑하는지 네가 곁에 있다는 느낌만으로 내가 뭐라도 수 있게 아직 사랑한다고 말 못했지만 난 이미 모든 것을 내게 다 준 거야 알고 있니 너 내 마음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홍경민 씨 노래죠? 네. 야, 대단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스타일이 달라져. 네, 아무래도. 가수가 다르니까. 네. 자, 그 북은 좀 나중에 치시면 안 되는지, 북을 연습을, 예, 좀 부탁드릴게요. 예. 또 관계자분 좀 가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누가? 예. 자, 그래서 생방송 중에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55회 수원 화성문화제 오늘 저희가 경기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차가 나왔습니다. 수원 화성 황금광장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수백 명의 지금 현재 서서 이렇게 또 봐주시고 기자들도 많이 왔어요, 저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기자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사진 기자가 많이 왔습니다. 네. 네. 저 박정혁 씨 새로운 노래는 언제쯤 나옵니까 또? 네 지금 제가 앨범을 이제 한 중순 아니면 다음 주 말쯤 나올 것 같은데 정말? 네 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어디서요? 네 그 강원도 말도 없이 아 구경 갈 건데 아유 네네 비공개를 했군요 네? 비공개로 촬영했어 공개를 좀 해주지. 네, 비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여자가 나와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아, 네, 네. 보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요. 네. 연상 여자를 좋아하시죠? 결정하 씨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 네. 위로 20년? 네? 위로 20년. 위로 20년? 예, 아래로 20년. 아래로 10년. 아. 네. 네, 위로 20년 네. 다 좋아합니다. 자 그래요. 그 백정원 씨 뭐 앵콜 들을까요? 앵콜. 앵콜. 네. 앵콜! 어떤 노래? 어떤 노래? 억수 억수. 어떤 거요? 시야. 시야는 이승철 씨 노래. 네, 시야는 네 제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리메이크를 했어. 네네네. 아 이승철 씨 노래를. 네. 부활의 노래를. 네네. 화장을 고치고 왁스를 넣을 때가 다 리메이크 했듯이. 네 그렇죠. 리메이크 남자 중에 잘하는 가수가 백정강 씨입니다. 여자 중에는 아이유. 이야, 대단해요. 그러면 시야를 한번 청해드릴까요? 네, 뭐, 시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시야. 네. 고맙습니다. 이 끝 노래는 아니죠, 설마? 아, 이게 마지막 곡이에요? 아니, 벌써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노래하면서? 네. 시간이 왜 이렇게 없죠? 그러니까요. 예. 비도 오고, 그러기 좋네요. 이런 날 피아 들으면 아주
지금 방송 듣는 시아하고 혹시 여기 시가 있어? 시아 있습니까? 뒤에? 어떻게 해요? 이름이? 경이. 경이? 그래. 좋아요. 서울경자에. 네. 아, 정이야? 바를 정. 아, 바른 희. 좋아요. 정이. 정이를 위해서 얼굴 마주보고. 팬들을 이렇게 손 한 번씩 잡아주려고 이런 걸 왜 안 하셨어요, 그동안? 손 많이 잡았죠. 아, 많이 잡았어요? 네, 많이 잡았어요. 네. 그럼 이제 네, 노래 부를 때. 하고. 네. 네, 노래 부를 때 손 잡을 사람들 나왔어요. 제가 대신 잡아드릴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콘서트는 언제쯤? 네, 뭐 콘서트는 지금 크리스마스 때 생각 중이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때. 자, 오늘 경기방송 박철쇼 생방송을 전달해드린 오픈스튜디오 제55회 수원 화성문화재 현장에서 이 비가 오는데도 저를 지켜주신 애청자 여러분과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수원의 최대 축제이자 대한민국의 아주 알아주는 축제이자 수원 화성문화재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 99.95MHz KFM 경기방송 박철쇼 사랑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박철이었고요. 백청강 씨의 노래 네, 시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백청강 씨 지금 비가 온데도 불구하고 열창해 주실 텐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시간은 예, 바운스 바운스로 생방송이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백성광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